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증시는 여전합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 역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들 꼭 진단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함께 보시면요. 현재 0.43% 상승하면서 2459.0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92% 상승하면서 863.4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392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0.35% 상승하면서 6,929.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23% 상승하면서 2,725.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1% 상승하면서 여전히 93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골드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1% 하락하면서 1,289.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 상승하면서 71.7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거래일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도 알려드리면요. 네, 현재 이 상해 종합지수는 0.48% 하락을 하면서 3,154.28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셍 종합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3,942.15에 마감을 한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1%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ADA도 0.37%, 그리고 이더리움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만이 오늘 6.37%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퀀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퀀텀은 현재 0.12%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오늘 상승하고 있고 네오와 스텔라룸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죠. 1위는 이오스고 2위부터는 트론, 3위 비트코인, 4위 ADA, 5위는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해외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고까지 경고한 것을 두고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80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3년 6개월 만인데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민진 멘토님과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본격적인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인디펜던트지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says we'll see what happens after North Korea threat to cancel summit with Kim Jong-un as China urges Pyongyang not to walk awa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측은 평양
대통령에게 이 협상 테이블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인디펜던트지에서는요. 북한이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 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인디펜던트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면요. 이 북한 측이 다른 국가들과 이 딜링을 할 때 주로 쓰는 스트래티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북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면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Brent oil prices end on calmer note after surge past $80 for first time since 201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유가 8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 이는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기사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마켓워치에서는요. 이 브렌트 유가 한때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WTI는 배럴당 71.49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장관들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윤진 멘토님이 나와 계시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브렌트유가 벌써 80달러를 육박한 건가요? 네, 일단 브렌트유가 사실상 이제 미국 오픈 이후에 미국 정품이 80달러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예, 플레이가 어제장에 들어갔고요. 예, 메인장 들어가서는 지금 거의 뭐 80.30 예,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치고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4년 11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지금 신고가로 좀 올라온 부분인데 IC 거래소 측에서 나온 브렌트유 거래 거죠. 그래서 CME 거래가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CME 거래가는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뭐 72달러 좀 후반대, 초반대까지 좀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역대급으로 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번에 이란 사태에 의해서 한 500틱 정도가 급등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공격적으로 추세가 올라가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WTI가 아니라 브렌트유가 지금 8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일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과거에 오일 차트를 무너뜨렸던 게 누구였는지부터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일 차트를 과거에 무너뜨렸던 게 셰일만 혼자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란이랑 셰일이 둘 다 뭉쳐서 공격적으로 무너뜨렸던 게 과거의 오일 차트였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셰일이랑 오일이 이란이 공격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사우디가 점유율을 안 뺏기려고 안 뺐죠, 물량을. 예, 물량을 안 뺀 상태에서 공급과잉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이랑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중동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양대 산맥입니다. 최대로 큰 두 국가인데, 요지로 따지자면 이란이 더 중심적으로 좀 위치를 해 있고요. 예, 다만 지형적으로 볼 때 사우디가 좀 더 원유 채굴을 하기가 좋은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대비해서 사우디가 좀 더 생산량이 많았던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미국 이렇게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서 3대 생산국이 있었는데 이란이 신규로도 이제 핵협정 때문에 참여를 들어가면서 공급과잉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핵협정 파기가 들어가면서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동의는 안 했어요. 예, 나머지 국가는 동의는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예, 이란 입장에서는 아 미국만 빠지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 빠진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공급에 있어서도 벌써 차질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그럼 공급량이 좀 주목을 받아 될 텐데 어떻게 공급량이 좀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사실 크루드 오일에 있어서 70달러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인데 과거부터 이제 좀 분석되어 오기로 70달러 선만 들어오면은 이제 미국 셰일 업계 평균적인 수출공수들이 쭈루룩 있죠. 수출공수들이 뭐 1,500개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평균 생산단가가 지금 70달러 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70달러까지만 올라오면은 우리가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 예, 기본적으로 마진들이 남는다. 예, 라는 관점에서 70달러 선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70달러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사실 베이커리 주물작장 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벌써 800대 중반선입니다. 예, 800대 중반선까지 올라왔고 사실상 지금 70달러 선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 게 1000개까지 정도는 더 증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1000개 이상까지도 좀 무리를 하면서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은 1000선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 1000선까지 늘어난다고 할 때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이 친구들 공급량도 공급량이기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70달러 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네, 1000개까지 올리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셰일만 올리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 사우디나 뭐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지금 굳이 본인들이 감산하기보다는 이번에 좀 GDP 챙기고 싶을 거예요. 예, GDP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GDP 챙기고 싶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5일은 셰일 업계에서는 한 900개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이제 감산 협의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오펙에서는 살짝 깨질 가능성이 있다. 감산이.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도 오펙이 깨지면 같이 깨지겠죠.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 공급량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사태로 인해서 크루드의 상승 가능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단기간에 이제 이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셰일 업계가 빨리 그만큼의 생산량을 갖추지 못하면 75선까지도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2선 가기 전에 900개까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거나 혹은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빨리 깨져버리면은 다시 하락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 압력과 상승 압력이 둘 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더 힘을 발휘할지가 좀 중요한데 이 WTI가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달러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물론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올해 안에 100달러 올라가는 건 절대 쉽지 않고요. 네. 다만 후년 정도면은 충분히 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은 아마 생각보다 지금 오일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들마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예, 보수적인 관점들은 대부분 다 돌파를 당하고 있고요. 예, JP모건이 살짝 보수적으로 내놓는 편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내놓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오일 추세가 거의 골드만삭스의 예측치 추세대로 거의 다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8, 5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전망을 내놓으면 90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일 머니의 패권. 오일머니의 패권 역시 또 이제 간결하게 주셨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미국과 이란 러시아라기보다는 원래 3대 세력은 미국과 이란 사우디예요. 네, 사우디인데 이 3대 세력 간의 밸런스를 깨뜨렸던 게 이란이었죠. 중동의 핵심 주자였던 네, 이란이 깨뜨렸었고 이번에 다시 핵협정 파기로 인해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면서 바로 미국에 대한 후반응을 안 했으면은 네, 사실 유럽 기업들이나 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미국 다시 핵협정 진행을 하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니즈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생산 업계다 보니까 본인들 유가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커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본인들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지 말고 핵협정 다시 진행하자 예, 이런 쪽인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예, 사실 패권이 좀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게 생겨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장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자, 전일장 트레이딩 전략 들어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번 주 신세계에서 네, 말씀드릴 때 이제 7.30에 대해서 추세상의 고점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라인을 제가 3개를 제시해드렸어요. 일단 71.85, 그 다음에 72.00은 가격대 저항선이라는 부분, 그리고 추세상으로 원래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72.30에서 고점을 한번 더 만들 거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음 장이었던 목요일에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바로 치고 올라가서 89까지 찍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를 했던 85선
선에서 약 4틱 정도만 넘어갔다가 공격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시 한번 이제 화요일장에 이번 주 화요일장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해상선을 맞고선. 예. 지금 어제장 들어서 이제 72선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예. 지금 고점이 좀 우연찮게 정확하게 딱 30에서 점을 맞고 떨어졌어요. 예. 점을 맞고 떨어진 부분은 좀 이거는 과거의 사실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50을 돌파할 때 시절이 있었죠. 예. 전에 작년만 해도 뭐 50을 돌파하네 뭐 아니면은 뭐 60을 돌파하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중요 라인들을 돌파할 때마다 좀 보여줬던 게 정확하게 60 라인을 딱 맞고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추세상으로 보통 항상 62.30, 뭐 50.30 예, 이 정도까지 추세선을 살짝씩 더 돌파를 시켜주고 떨어지는 흐름이 보통 30씩 정도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72를 돌파할 때 지금 72.30을 맞고 떨어졌던 부분인데 예, 제가 왜 72 라인에 대한 중요 라인을 드렸었냐면은 일단 5일 공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 지금 이란에 있어서의 상승폭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란으로 인해서 이슈가 6, 7에서 매집이 깔끔하게 일어났었고 딱 500틱 상승 구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란 여파로 인해서 가능한 이슈성 상승이죠. 예. 근데 7, 2까지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 네. 그다음에 72.30을 어제장에 맞고 떨어졌는데 어제장의 전략은 제가 이랬었어요. 72.00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선 예, 두 번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예,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포기하셔야 된다. 왜냐? 72.30 저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 관점을 드렸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72.00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갔었는데 30까지 못 올라가고 반대로 매도 방향으로 크게 떨어졌죠. 예, 그래서 두 번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 한 번 테스팅으로 쫙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재테스팅을 하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은 뭐 일방적으로 매도로만 잡지 마시고 예, 한 번 정도 오늘장의 매집 방향이 어딘지를 관찰하신 후에 트레이딩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일 이 시추공수 발표 날짜가 사실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우리 매도와 매수 전략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공급의 핵심 물량이 세일에서 이란으로 살짝 이슈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유즈 굴착 장비 수만 가지고선 베팅을 하던 시절은 굉장히 좋았죠. 예,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그 시즌이 좀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패권이 사실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그냥 감산을 딱 일정하게 해줬고 예, 이란도 크게 여기에 이란 그 반발 없이 그냥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러시아도 그대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일 업계로만 변동이 강하게 생겼었다면은 이제부터의 패권은 좀 이란과 오펙에 의한 패권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세일이 공급량 증가한다는 거는 뭐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펙 관련된 이슈가 6월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의 여부로 기점 전환을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셰일에서 딱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900선대를 도달할 때 기준으로 한번 스턴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일 업계도 중요하지만 이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시라라는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달러가 계속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달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번 미중 협상 부분이죠. 예, 사실 이제 유어 총재가 어제도 뭐 키신저 장관이랑 만나고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회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일단 달러 가치를 절상시키고 본인들의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놓은 상태, 예, 즉 본인들만의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키신저 장관이랑 이제 회담을 한 부분에서도 사실 키신저한테 끌어내려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과거에 중국한테 굉장히 협력을 하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한테서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미국의 그 니즈,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카드로 잡고 그다음에 미국 협상안으로 끌고 가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 93.500 정도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가치 절하 부분은 충분히 일어났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은 94선까지 정도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왜냐, 본인들의 협상안을 좀 더 확실해하기 위해서. 예, 다만 이제 이미
협상은 이미 다 마련이 됐고요. 박스권도 이미 9.2에서 9.4라는 박스권까지도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는 관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정치적인 협상안에 대해서 유효부총리가 이제 끌어내는 안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재현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앤가이드에서도 또 진행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최하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중국 전일장 좀 어떻게 네. 마감이 됐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협상이 지금 워싱턴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좀 약하게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1%를 찍었는데 이제 외국 쪽에서 즉 특히 미국 같은 국가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자금 유출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시장을 좀 약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분석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와 매출 상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부동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완화 추세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집값이 국내 못지않게 비싸기로 유명한 중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간 것인지 잠시 후에 우리 최영 대표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최근에 한 연초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했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업종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가 막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좀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 제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4월까지, 1월부터 4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통계청이겠죠. 그 국가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따르면 5월 15일 날 나왔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와 매출 상황을 밝혔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개발 투자와 분양, 주택 분양, 판매 면적,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주택 투자 쪽으로의 어떤 그 상승률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주택 투자가 약 2조 위안 정도가 나와서 지난번 대비해서 약 14% 정도 상승을 좀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주택 투자가 부동산 개발 투자의 약 69.7%, 거의 7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조정, 재고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는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좀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만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중국 하면은 상당히 뭐 집값 싸고 노동력 싸고 이런 국가로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북경 같은 데 가서 사실은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제가 이제 그 생활에 있었던 심천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네.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북경, 상해, 심천 거의 이런 정도인데요. 이런 쪽에서 어떤 집값 상승, 이런 집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걸 좀 억제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뉴스 같은 경우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됐다. 가파른 상승세가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런 부분인데 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주가 주택 가격의 상승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과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은 네.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200만 원 월세를 하고 네. 있다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단 이 이슈를 설명해 주실 때 주택 투자 부분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택 투자 부분에 좀 큰 투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도시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거점 도시에서 큰 도시를 먼저 발전시키고요. 그 주변 도시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이 도시가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집, 이 주거 환경의 개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낡은 집들을 부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법을 이용한 그런 신주택들을 건설하고 또 요즘에는 뭐 고층 빌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형태. 그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나온 것이 주변 환경의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제가 그 광주 지역에 네. 출장을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네. 어떤 중국인 분들이 그때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쌓고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좀 많이 다른 상황이 좀 되겠죠. 근데 그 시골 같은 경우하고 대도시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겠지만 이런 더 좋은 집, 그다음에 뭐 나의 집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여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런 어떤 사회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다가 네. 언제 다 집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만만디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인식주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이슈도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그 불안정한 집값 가격의 어떤 변동성을 현재 좀 안정적으로 제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만한 추세로 올라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완만한 추세다. 그래서 지금 국가통계청 쪽에서의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 각지에서 꾸준하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상승률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니까 정책적인 어떤 규제, 그다음에 분류 조정 뭐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5개의 인기 도시의 새 집 가격,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이고 상승폭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에 만약에 1% 정도 집값이 올랐다면 이번에는 0.8% 정도 올라오는 그런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단둥 지역의 이제 주택 증가폭, 신규 가격
증가폭이 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따른 어떤 특수성이 보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이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서울 집값도 굉장히 만만치 않지만 아까 네네. 이슈에서 좀 설명을 들었다시피 중국의 집값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쪽, 지금 대도시 쪽이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정도로 좀 살인적인 어떤 집가격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터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강남 집값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좀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값 가격이 전체적으로 뭐 내려갔다는 부분보다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새로운 어떤 규제나 그런 어떤 정책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억제한 정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 전 말씀으로는 지금 단둥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1등을 차지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우로 친다면요. 네. 일단 어떤 특정한 지역에 큰 공장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네. 그쪽에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근로자들이 일단은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쪽에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되죠. 지금 여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과 국경으로 근접해 있는 이 단둥 지역이라는 지역에서의 이런 집값 상승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은 북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북한까지 가는 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과 근접해 있는 구간에서의 어떤 주택 투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근로자들이 거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예측하고 투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네네. 싶은데 우리나라도 이 북한 관련한 이슈 때문에 파주 쪽에 집값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익숙한 것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제 불편한 것을 가까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익숙한 것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은 더 변화하는 부분들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바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대북 관련주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에서 대북 고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나오니까 다시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달래게 나선 모습이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젖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역발상적인 어떤 생각이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가이드 한문술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보리 부동산입니다. 보리 부동산, 중국말로 하면 이제 바오리입니다. 바오리가 이제 바오가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윤을 보호하는 띠찬이니까, 띠찬이 이제 부동산인데, 이윤을 보호하는 부동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잘 지었죠. 근데 코드번호가 더 멋져요. 600048입니다. 그래서 048 하면 이제 공사판 이런 얘기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말 그대로 이제 상해에 있는 기업인데,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부동산 개발 쪽에서는 2등에 속해 있고요. 근데 이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이제 완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완커라는 기업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일이라서 뭐 이렇게 넘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홍콩 쪽에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 보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완커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쪽, 주택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뭐 광주라든지 베이징, 상해 이런 지역의 이제 주요 거점을 통해서 중국의 40여 개의 어떤 주요 도시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자회사만 119개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 관리, 유통, 판매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매출은 이제 부동산 개발이 역시 96.8%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 연초 기준 증권사들이 이제 추천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려 17곳의 매수 의견을 받아서 가장 많은 투자 의견을 받은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7년도 매출이 5% 정도 감소했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26%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중국의 안희성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약간의 좀 시골 같은 그런 동네인데요. 이 안희성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4년도 당시에 여기 가봤을 때 빈민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큰 쥐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의 어떤 빈민촌이 있었는데 거기를 2015년도부터 싹 허물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 그 안희성 그 개발 계획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리 부동산이 거의 주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거의 50%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름도 친숙한 보리 부동산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가 와 목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를 일단 보게 되시면 작년 연말 시점부터 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이제 확인되실 겁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률이 좀 나왔고요. 정부 규제가 들어가면서 올 연초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완만한 상승세로 다시 전환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저점 구간,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13.6 위안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살짝 뭐 변동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 13.5 위안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생각하시고요. 네. 자, 저점 지지대는 이제 이평선 때 최근에 나타난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매도는 12 위안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때 뭐 분위기가 좋다라면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직전 고점 때 연초에 나타난 시점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8 위안 정도까지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개 증권사가 무려 매수 의견을 냈다고 네. 하니까요. 이 보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의 시간입니다. 다시 윤진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사 서클이 달러와 연동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코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업비트 압수수색 사태에 빗썸의
체인코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대형 거래소에 닥친 악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자체 코인을 출시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골드만삭스가 직접 자체 코인을 출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과거부터 서클에 대한 투자를 좀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ICO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테더 쪽에서 진행했던 이제 달러 코인, 달러랑 이제 1대1 매칭을 통해서 진행하는 코인이죠. 이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좀 따라서 사실 서클이라는 아이템을 좀 내놓고서 이제 코인이랑 1대1로 달러를 매칭을 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거 이 테더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더 사태란 홍콩에서 발행한 테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성격이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더 사태와 지금 어피트 사태 그리고 지금 이 자체 코인을 출시한 골드만삭스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2015년에 홍콩에서 발행된 테더 코인이 있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테더 청문회가 있었던 그 코인입니다. 테더 청문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손실 가치가 좀 컸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달러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사실 달러의 그냥 그대로 환율 가치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정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라는 면에서 좀 굉장히 메리트를 가졌었는데 사실 이 부분 외에는 좀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사는 코인 정도, 다른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코인 정도로만 쓰였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 가치를 굉장히 많이 상실을 시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테더보다 좀 많이 늦었고, 테더가 사실 원래는 서클 같은 역할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골드만삭스를 뒤에 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쟁점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를 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까지도 이쪽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미국 양대 쪽에서 전부 다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로 있어서 테더를 제치고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도 지금 본래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금융시장과 함께했을 때 좀 더 힘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금융시장에 메리트가 없으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신입주자라도 굉장히 좀 막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을 시켜서 골드만삭스 측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향에 진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업비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번에 업비트 사태를 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직접적으로 파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빗썸에서 팝체인 사건까지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팝체인은 뭐 팝티비 쪽에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이슈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업비트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고 시장에 좀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윤진민토님이 바라보는 이 업비트 사태 어떤가요? 일단 혐의가 제기됐었던 부분은 이제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월렛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측에서도 이걸 실물 보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장부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들어왔었죠. 네, 이 검찰 조사에 있어서 뭐 압수수색은 진행은 했어요. 근데 사실상 뭐 누굴 체포하거나 뭐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코인 기업과 명확한 계약 관계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코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월렛에 대한 보관을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거래를 넣었는데 왜 우리가 코인을 실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을 좀 물음표를 제기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업비트 쪽에다가 거래소를 자기는 했는데 다른 거래소랑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거래소까지는 아니고요. 네. 실물 보유에 대한 관점에서 왜 당장 월렛에 지금 거래소에 내 실물 코인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비트 사태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거래소들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운영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코인을 보유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바로 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실질 코인을 이제 본인들의 계좌에 바로 보유를 하고 그리고 뭐 개개인마다 다 보유를 하고 그거를 중앙에서 그냥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관점만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 코인을 실질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보유를 하고 있다는 증표만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비유를 드리자면 주식 입장에서는 주식을 실질 보유해서 내 계좌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식에 대한 보관증 정도를 거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물을 그냥 사고 파는 정도의 수준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고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중앙에서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이 보유에 대한 증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면은 중앙에서 이제 코인에 대한 완전한 원래의 현물을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다만 이 현물에 대한 보유 방식이 실질적으로 월렛에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이 실제 코인의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계약 관계를 통해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유를 하느냐 둘 중 하나의 차이점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이제 현물적인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없다 보면은 거래소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현물을 직접 보유해야만 저 코인이 뭐 에어드롭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현물 기준의 보유가 있어야만 저 메리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그리고 뭐 일반 이제 고소를 넣은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업비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 물량들이 왔다 갔다 트레이딩이 되는 동안에 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사고 뭐 이더리움을 사고 하면은 그만큼의 보유 물량을 업비트에서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상 이걸 실시간으로 현물로 계속해서 보유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 자체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실질적인 현물 보유와 그리고 거래 계좌 간에서 움직이는 이 가상 거래의 차이에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장부 거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장부 거래라고 표현하기에는 완전히 뭐 가상 장부 거래까지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좀 차이 현물 보유에 대한 차이가 날 뿐이지 이 거래소 측에서는 딱 정확하게 거래의 물량만큼의 보유 물량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어드롭 같은 데서도 최근에 이오스 같은 데서 이오스닥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실제 거래 현물 보유 현황에 맞춰서 거래소에서 보유하라는 거는 분명히 니즈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이가 살짝 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실시간 현물 보유 관점에서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랑 좀 별개적으로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은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속도 차이가 있어요. 속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제시될 수는 있지만 업비트가 반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거는 원래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화폐잖아요. 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화폐를 가지고 실보유에 대한 문제점을 삼는 것 자체가 약간 웃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업비트 측의 의견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빗썸 같은 경우는 팝체인 코인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지금 팝체인 코인 어떤 코인인가요? 사실 이번에 업비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빗썸이 좀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업비트를 좀 눌러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냥 방향성을 살짝 잘못 잡았어요. 이번에 팝체인 코인이라는 코인을 좀 상장하려고 한번 공시를 때렸다가 바로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이 팝콘 TV, 셀럽 TV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프리카에 이어서 좀 아프리카 TV에 이어서 좀 이제 2위 정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를 좀 따라잡으려고 좀 무리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 관련 콘텐츠들까지도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좀 기업 가치에 있어서 많이 좀 상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 저런 코인을
이제 핵심 코인만 거래해야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핵심 코인만 뽑아서 출려도 모자랄 판인 그런 거래소에서 왜 저런 코인들을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2개 정도만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면서 벌써 30개대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코인들이 과거에 업비트나 뭐 비트렉스 같은 친구들이 핵심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정말 메인 알트코인급이 아니라 최근에 좀 네임 밸류가 없던 알트코인들을 끌어와서 상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뭐 완전히 노네임까지는 아니었는데 팝체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알트코인 리스트에서까지도 없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코인의 사용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던졌을 때 아, 이쪽 팝콘TV 쪽이나 셀럽TV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일부 기업에 한정돼서 쓸 수 있는 코인이면은 메리트가 크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사라졌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 개발사가 이제 모회사였던 더이앤엠이었는데 더이앤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콘TV, 뭐 셀럽TV 두 개를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팝체인 코인을 발행할 때 단 두 명이 91%의 보유량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과점주주 형태로 상장이 일어나면은 사실상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제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ICO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좀 상장을 하려다 보니까 빗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좀 크게 입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시기도 조금 잘못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드를 들을 시간입니다. 자, 이슈를 바탕으로 한 우리 멘토님의 가이드,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오늘은 자리 잡지 못하는 국내 거래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업비트 사태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악재들을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꼭 국내 거래소만의 탓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뭘 진행할 때마다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검찰 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뭐 구속된 대표들도 있고 사실 털려서 이미 망한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위권 1, 2위인 업체들까지도 좀 이미지의 타격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는 국제거래소 기준으로 거래량이 사실 1, 2위까지 앞두던 업체들인데 지금 굉장히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4, 5위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거래소들이 다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온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이 부분을 제약을 어느 정도까지만 좀 제재를 하고 좀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런 공격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우리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윤지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닥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금 청구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사태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주말에 좀 관련해서 추모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